최전방에서 근무 중인 고경표를 닮은 병장. 며칠 남았냐? 이동 김현숙 97이라고 아니 15시간 30분 남으셨습니다.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말년병장의 완벽한 TV 시청 자세로 TV를 시청 중 로또 추천 방송을 보던 말년병장 박천호는 의미심장하게 자신의 로또를 바라봅니다. 3번입니다. 30번입니다. 일단 번호 4개가 이미 맞은 상황. 두 개만 더 맞으면 남은 인생 쏘 이지 모드가 시작되는데 역사의 순간 TV를 꺼버리는 간부. 지금들이 지금 정오 준비하는 거 못들 하고 있어! 시각들이 이게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 안 차려! 슈퍼워커! 결국 로또 1등을 해버린 말년병장 천호. 아니 얼마 안 남은 저녁도 좋은데 무려 로또 1등까지 당첨된 남자의 기분이란 이런 것이죠. 상한 맛있다는데? 상한 게?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박병장. 저 박병장님 혹시 어디 안 좋으십니까? 아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 번만 알아보자. 그가 1등이 된 이번 회차의 당첨금은 무려 57억! 하지만 부대에서 그의 평가는 지금 아무래도 저희 GP에 관심사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관심사병? 박천우 병장이 요새 좀 이상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지금 부자의 마음가짐을 다룬 자기계발서를 읽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 품위를 지키는 긍정적인 자세. 그것이 진짜 상류주. 좋네요. 책 이름이 진짜 하마터면 남들처럼 살 뻔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거 왜 나한테 물어? 네 고참한테 물어봐. 그래서 물어봅니다. 작은 게 아니라 큰 겁니다. 다녀오래. 똥 참는 거 아니래. 그때 불어오는 불길한 바람. 로또는 철책을 넘어 날아가 버리고 윤형철 주먹에 걸려 살포시 추진력을 모아 북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돼. 거의 경련 실신 직전의 박병장. 아니 근데 쟤는 똥 싸러 간다면서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사라진 57억의 꿈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상급 병사인 리용호의 곁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로또를 모르는 북한군에겐 그저 찌라시일 뿐. 그런데 바람이 불어 마치 운명처럼 용호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렇게 용호의 손에 들어간 57억 원. 용호는 남한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는 철진에게 종의 정체를 물어보는데 그 내래 뭐 좀 하나 물어봐도 되겠어? 이병 박민소 2011년 딴 사람 몰라도 리용호 동무는 도와드려야 돼요. 내래 그 남조선 종이 쪼가리 하나 줘야 될 말이야. 이거 645라는 겁니다. 645? 645라고 45개 번호 중에 6개를 맞추면 거금을 준다며 남조선 인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극악무도한 자본주의 착취 기술이디요. 그렇게 재미삼아 등수를 확인한 두 동무들. 1번, 3번, 30번, 33번, 36번, 마지막으로 39번. 이야 이거 1등. 극악무도한 자본주의 착취 기술이디요. 특히 농무 빠이카네. 갑니까? 한편 철책선에 개구멍을 뚫고 DMZ로 들어가 버리는 박병장. 아니 근데 57억이면 이거 개연성 있는 상황이야. 자유낙하 운동 공식을 대입하면 로또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1.23km. 그렇게 로또를 찾기 위한 열망으로 순간 IQ가 999에 도달한 박병장은 로또의 예상 낙하 시점을 찾아내는데 지뢰도 피해가는 미친 운빨. 여기가 바로 로또 낙하 예상 지점으로 예상된 곳엔 리얼 찌라시들만 가득했죠. 그때 길리슈트를 입고 등장하는 북한군. 손꼬락 원위치 총 내리라. 내년에 안전 먹을 테니까. 길리슈트는 리용호였죠. 이리 오라. 총 내리라. 이름이 뭐이가? 박천우인데요. 나 리용호라고 해. 하사 리용호.
내 남조선 병사를 만나려고 나왔어. 자유대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유대한? 뭔 소리야 이 갓나. 혹시 육사오라는 노래 알까? 그 중에 여섯 개를 맞추면 1등을 준다는 그 육사오 종이 쪼가리를 주는데 말이지. 어? 이거의 1등 종이 쪼가리라도만 네가 현금을 가져오면 내 10%를 주겠어. 드디어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내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뭐? 이거이 네 거라고? 934회 맞지? 용호야 눈동자 흔들린다. 1번, 3번, 30번, 33번, 36번, 39번 맞지? 맞잖아. 그러니까 내 거야. 빨리 내놔. 남조선 아새끼 누굴 핫바지로 보네? 그리고 이 종이 쪼가리 주인이 어디 있네? 사흘 뒤에 여기서 또 보자.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게. 한편 이런 박병장을 부대에서 많이 아프다고? 아닙니다. 저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미친놈처럼 밤마다 철책선 넘어서 비무장 지대로 헤매고 다녀? 네가 반 개구멍만 다섯 개야. 너 뭐 하는 거야? 진짜 개구멍이야? 미쳐버린 박병장의 독침수거 능력에 쫄아버린 강대위. 소추장님, 제가 사실은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만 57억입니다. 그 로또가 그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로또가 날아갔어?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로또가 북으로 날아갔는데 하사 리용호라고 북한 병사가 주셨거든요. 병원 좀 연결해. 아니 소추장님, 엊그제 제가 군사 분계선에서 그 북한 병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나보고 10%만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내 건데. 지금 헬기 되나? 중증 환자 발생해서 빨리 보내야 돼. 지금 개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만나질 못하고 있다니까요. 앰뷸런스한테만 트럭이라도 보내. 상대. 아니 누가 봐도 미친 놈이 맞긴 해. 눈 봐봐. 눈 보자. 응. 바로 입원이야. 빨리. 아니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보세요. 하지만 박 병장이 증거를 제시하는데. 정말이라니까요. 57억 로또에 당첨이 됐다니까요. 그때 등장하는 곽동현을 닮은 김만철 상병. 야, 이 새X 대단하네. 사진 주자 그래. 뒤로 밀어보십시오. 한 장 더 있습니다. 그제서야 57억 로또 당첨이 실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목숨 걸고 철책을 넘으셨던 겁니까?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야 찾았으니까 다행이지. 이거는 하늘이 도운 거야. 이 비밀은 무덤 끝까지 갖고 온다. 네. 남들 다 있는 피아노 한 대가 없어요. 하루는 집에 가보니까 애가 색연필로 도화지에다가 피아노를 그려가지고 솔라 솔라 솔미레 도. 10%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루는 와이프가 어머니 병원비 어떡해요 하는데. 아 참고로 노래는 제 같은 겁니다. 어머니 요양병원 보내드려야 되는데 돈은 없지. 아빠 우린 왜 돈이 없어요. 그만해. 돈 그냥 올려줘. 15%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분 15%에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 이런 소추장 없다. 이것은 소추장인가 강도인가. 병장 박준호. 나 양심 있는 사람이야. 응? 잘해보자. 만철아 너 숫자 뭐 좋아해? 숫자 뭐 7? 오케이 넌 7%. 10! 그러니까 10, 10이라는 숫자가 생각해보면 정말 멋지고 완벽한 숫자 아닙니까? 10? 10? 그렇게 적극적 협상 모드로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얼마나 좋아. 남쪽에는 유실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경우 보상금은 5%에서 최대 20%. 아 얼마나 다행이야. 네가 법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아 그래. 그러니까 나는 80, 너는 20. 알아. 아니 말귀를 더럽게 못 알아먹네 진짜. 협상 결렬이라.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내래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동무들은 여기서 당장 즉결 심판해도 할 말이 없으게요. 육사오라는 종이를 줬습니다. 그건 뭐야? 이거 당첨만 되면 거금을 준다며 남조선. 그 육사오가 1등에 맞았는데 그 육사오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남조선 아저씨 지금 등분 협상 중입니다. 당첨금이 얼마가? 달러로 하면 600만 불입니다. 600만 불? 걔들은 늘 벼랑 끝 전술이야. 벼랑 끝 전술로 말이 통하지 않는 북한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남한 측. 협상을 원래 붙였다 깨졌다 하는 거야. 다시 끈을 이어봐야지. 그리고 다음날 북쪽에 신호를 보내는 남측.
만남. 만남은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만남을 기다리는 걸까요? 답이 없을 때의 답답함은 정말 숨이 막힙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그렇게 간절한 애원에 신호로 화답하는 북측. 새로 인원이 추가됐나 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 몸으로 저래? 말하라우? 한글 초성 같은데요. 어, 저거 기억입니다. 기억. 어, 맞네. 저건 디귿. 57억이 만든 기억. 한민족 오락관. 시옷. 이응. 치우신가? 맞아. 거의 아이돌 수준으로 군무를 이어가는 북한군들. 어? 기억. 그들이 보낸 신호는 무엇일까요? 군대. 기억하고 시옷은요? 군사. 군사. 오. 오. 군대 군사 척척 맞아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은요? 같이. 예? 그대 개새 같이. 공동 가슴. 공동. 가만. 공동 급수. 구역. 줄여서 JSA. 어? 공동 급수 구역입니다. 그렇게 회담 장소인 공동 급수 구역 JSA로 향하는 그들. 무기는 각자 수고토록 합세다. 좋소. 57억의 운명이 걸려 있는 JSA 회담. 엄연히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645라는 것을. 645가 아니라 로또입니다.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지. 양키말 쓰지 마시라요. 여기 남조선 땅이 아니야. 하나만 물어봅시다. 로또 세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세금? 숙달된 적이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놀라운 발표 능력으로 상황을 리드하는데. 총 당첨 금액 57억 6,577만 2,844원. 소득세와 주민세를 뺀 실수령 금액은 39억 1,495만 9,762원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뭐 80%가 어떻고 90%가 뭐 어떻다고요? 저제도 뭐 보여주라. 뭡니까? 이건 북한에서 가져 불빛 발사대. 그냥 알아보기 쉽게 힘센 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힘센 점? 양키들은 파워 포인트라 부르더만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다들 놔라. 또! 또 그 벼랑끝 전술. 그리고 그 로또가 왜 당신들 거야? 그 로또 어차피 갖고 있어봐야 당신들 찾지도 못해. 당첨금을 어디서 찾는지 알긴 해요? 협동조합에서 찾는 거 아이요? 협동조합이 아니고요. 농협이라고 은행에서 찾는 거예요. 은행. 8대2. 정말 많이 양보했습니다. 지금 당신들 불법으로 우리 재산 점유하고 있는 거라고. 알아? 당신들 아오지 탄광이 안 간 걸? 아오지 탄광? 이 종간다. 제발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왜? 그렇게 일촉즉발의 상황. 그놈의 645 당장 불태워버리겠어! 태워버리겠어! 놔. 네가 놀아. 놀라고 했지. 놀라고 했다. 슬슬 때까지 안 오면 내래 이 645 찢어버려 가서. 그냥 찢자. 나 둘 셋. 빨리 로또 찢자. 빨리 로또 찢게. 그런데 그곳에 나타난 보급관. 아, 이 부자연스럽고 대책 없는 감정들. 아, 좋습니다. 그렇게 중재안을 마련하는 보급관. 제 생각에는 이 로또는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든 평화의 로또입니다. 5대5 어떻습니까? 그렇게 배분 비율 극적 타결. 깔끔하게 5대5 정리됐죠? 좋소. 오케이. 정리 끝.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근데 서로를 어떻게 믿어? 이건 어때요? 왜 이렇게 신났어? 스파이 영화처럼 포로를 막 끼워나는 겁니다. 기한은 일주일. 남과 북으로는 누가 가요? 그렇게 남북의 볼모로 크로스 특파들 인원을 선정해야 하는 난감한 시간. 만철이 너 고향 어디야? 서울 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나도 서울 구파발. 너 강원도잖아. 아, 강원도라고 같은 강원도가 아니에요. 그 북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일주일만 갔다 오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북한에 어떻게 가요? 강원도라고.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딱 한 판만. 딱 한 판. 예, 딱 한 판. 진짜 단 한 판만에 결정난 박병장의 운명. 이거 나가 타도 빈다. 박병장 왜 이러십니까? 맞춰라, 미안. 진짜 딱 마지막 한 판이야. 예, 진짜 딱 한 판.
가위바위보. 그렇게 쓰러져 흐느끼는 박병장.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는 결국 굉장히 무섭던데 북한말을 연습 중입니다. 순하니까 물 한 잔 갖고 오라. 문송하다가 뭔가? 문과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잘하시오. 한편 북한군들은 이미 줄임말을 마스터하는 중입니다. 혼밥이언. 혼자 밥 먹는 사람? 잘하시오. 혼코노는 뭔가?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사람? 잘하시오. 과연 박병장은 우연스럽게 날아왔다 날아가버린 57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 도몽이 자신감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갯벌 속의 진주 같은 신작 코믹 영화 645였습니다. 저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오랜만에 코믹 영화 진짜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제 영상에 나온 장면보다 실제 영화에서 나올 장면들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645 도몽의 TMI This Movie Information. 영화에서 나온 당첨금은 정확히 57억 6,577만 2,844원인데요. 이에 대한 실수령액은 39억 1,495만 9,762원이라고 합니다. 아, 갖고 싶다. 참고로 박병장이 당첨된 로또는 실제 934회 1등 당첨 로또라는 사실. SNL 코리아의 고경표, 로또왕 이이경, 열혈사제와 범죄도시2의 은문석, 킹센전이 빈센조의 곽동현까지 코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코믹하게 잘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등장하지 않는 박수현은 영화 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매력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며 그냥 너무 좋습니다. 특히 고경표와 티키타카가 재밌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영화에선 57억 1등 로또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장면이 진짜 생각보다 더 굉장하며 상상 불과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장면이 굉장히 불쌍하고 재밌었습니다. 이 영화 645는 JSA 오마주나 645의 동음이어를 활용한 제목짓기, 뭐 이런 어려운 분석 따윈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보시러 가서 웃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 영화는 8월 24일 개봉합니다. 깔끔하게 어때요? 북쪽은 로또를 내놓고 남측은 돈을 찾아온다. 그 찾아온 돈을 북쪽에 다시 전달할 때까지 남과 북은 병사를 한 명씩 막 교환한다. 지르다, 이건 우리가 심어놓은, 아니 그 북한이 심어놓은 무덤띠야! 돈은 찾았답니까? 공동 로또구역 645 8월 24일 대개봉.